평화롭던 어느 날, 뉴욕 도심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갑작스레 나타난 괴물들로 인해 사람들은 밖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과연 이들은 괴물들을 피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는 미국 최대 도시 뉴욕. 그리고 같은 뉴욕이지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여자가 있습니다. When's the last time you were in the city? Last time was supposed to be the last time. 늘 병원에만 갇혀 사는 시한부 환자 샘에게 간호사는 공연을 보러 가자고 제안하는데요. I'll go if we get pizza. Okay, well then yeah, we'll get pizza on the way back. In the city. In the city. 그렇게 간만에 외출에 나선 샘. 샘의 눈에는 모든 풍경이 아름다워 보였죠. 잠시 후 공연을 보고 나온 샘은 마트에 들렀고 How much? It's $4 and you can't have a cat. It's a service cat. 프로도는 샘에게 있어 가족만큼 소중한 고양이였죠. 그런데 곧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Something's happening in the city and they want us back ASAP. 간호사가 피자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자 화가 난 샘은 We're getting pizza in the city and then we'll go back. No, we're not getting pizza. Yes, we are getting. I don't want to argue with you. I'm your friend. You're not my friend. You're a nurse. 어쩔 수 없이 샘은 곧 버스에 타는데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고 한순간 섬광이 번쩍이며 모두를 덮칩니다. 얼마 후 샘 앞엔 온통 희뿌연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건 정체불명의 괴물이었죠. 곧이어 잠시 기절했던 샘이 깨어났고 이곳엔 괴물로부터 도망친 이들이 모여 있었죠. 이어서 샘은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간호사였죠. 다행히 샘의 고양이 프로도 역시 무사했는데요. 그리고 이곳엔 계속해서 똑같은 안내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이 괴물들은 소리에 반응하는 존재였죠. 바로 그때 모두 긴장한 채 침묵이 흐르는데 그 순간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괴물 사실 시한부 환자 샘에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붙이는 진통제가 필요하던 거였죠. 곧이어 하나 둘 폭파되기 시작하는 다리들 남자가 계속 두려움에 떨며 말하려 하자 이곳에서 침묵을 깨는 건 재앙이었죠. 한편 샘은 허황된 꿈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갑자기 들려오는 기계 소리에 멘붕에 빠진 두 사람 겨우 기계를 멈췄지만 그만 또 다른 소리를 내버리죠.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허망한 죽음을 목격한 샘은 이내 탈출을 감행합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 있었죠. 그 사이 정부는 괴물의 또 다른 약점을 알아냈고 살기 위해선 어떻게든 항구에 도착해야만 했는데 점차 괴물들의 공격이 사그라들자 사람들은 항구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어째선지 이들과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샘.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어느덧 지친 샘은 좁은 골목에 몸을 숨겼고 같은 시각 죽다 살아난 남자 에릭. 이때 에릭은 샘의 고향이 프로도를 보게 되죠. 에릭은 운명처럼 프로도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샘을 만나게 되죠. 샘은 에릭이 자꾸만 따라오자 황당했고 You need to go to the South Street Seaport. There are boats there. Okay. You need to stop following me. Okay. Really? Yeah. 하지만 이 겁 많은 남자는 혼자 가는 게 무서웠죠. 단신이 샘의 집에 도착한 두 사람. My parents are in Kent, in England. I came here for law school. You gotta get to the water, get out of the city.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get pizza. 샘에겐 피자를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어 있는 듯했죠. I think there's a slice of bad seeds there. That's the last that'll ever exist. And I'm gonna get it. 이때 샘의 가족 사진을 보게 된 에리. What's that? That's my dad. Play piano. He played beautiful piano. 그날 밤 두 사람은 천둥 번개가 치는 걸 이용해 마음껏 소리 지르는데요. 날이 밝아오자 여정을 시작하는 두 사람. 그렇게 시작된 괴물과의 추격전. 잠시 후 괴물을 피해 들어온 곳은 어두컴컴한 지하였죠. 하지만 이곳 역시 괴물들이 이미 장악해 있었죠. 둘은 괴물이 수영을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이곳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고 문제는 시한부 환자 샘의 통증이 심각하단 거였죠. 겁 많은 남자 에릭은 샘을 위해 약을 구하러 나서는데요. 그때 거참 여러모로 심장 떨리게 하는 고양이네요. 샘에게 돌아가던 에릭은 또다시 괴물과 마주치는데 우여곡절 끝에 진통제를 구해온 에릭. 그날 밤 샘은 자신의 행복했던 기억을 말해주는데요. I loved when he took me to see and play by Patsy. And after we get pizza. What happened to him? He died. Like I am now. Before he got pizza. 다음 날 둘은 패시스 피자집을 찾아왔지만 이미 불에 타 사라져 있었죠. 이어서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과거 샘의 아버지가 연주하던 재즈 클럽이었죠. 샘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에서 잠시나마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그 사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자집을 찾아 나선 에릭. 에릭은 곧 깜짝 서프라이즈와 함께 돌아오는데요. 그토록 먹고 싶었던 피자였지만 일단 소리나지 않게 먹는 게 중요했죠. 곧이어 샘만을 위한 마술 공연을 펼치는 에릭. 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옷을 선물하는데요.
이제 배에 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샘은 가족 같은 프로도를 에릭에게 안겨주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샘은 에릭이 항구로 도망칠 시간을 끌어주려 했고 Stop the boat! Stop the boat! 이제 에릭이 기회를 잡을 차례였죠. 에릭은 프로도와 함께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고 그리고 시한부 환자인 샘은 추억이 가득한 공간에 남아 혼자 삶을 정리하죠. Eric, you better take care of my cat. Don't rub his belly. He doesn't like that. And thank you. Thank you for bringing me home. It's good to have been back. 영화 Quiet Place 첫째 날은 스릴러 영화계의 명작으로 꼽히는 Quiet Place 시리즈의 스핀오프 작품인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들의 출현과 소리내면 죽는다는 공포가 합쳐져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릴러를 기대하고 갔다가 뜻밖의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또 영화를 보는 내내 자꾸만 피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